아침에 저는 불출마 선언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자들이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뭘 궁금해하나 하니까 원내대표 출마하냐는, 전 저한테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까지 물어봐서 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불출마 선언하니까 전화, 그 문제로 전화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혁신이 안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우리 당은 위대한 혁신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혁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혁신의 볼을 당긴 사람으로서 혁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초연히 백의종군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가겠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어제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쏘아올린 자강의 깃발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이 여당으로서의 자강이냐 야당으로서의 자강이냐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우리 당의 길이 여당의 길인지 야당의 길인지 국민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당은 야당으로서 자강의 길을 가야 합니다. 좀 더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고 우리 당이 다시 태어나고 국민들 마음 속에 새로운 당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 하태경은 야당 자강의 길을 가는데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지금 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남북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남남 갈등만 악화시키는 대북 식량 지원 지금은 멈춰야 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찬성론자입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깡패주의에 굴복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같은 무력 시위를 한 직후에 식량을 주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협박한 뒤에 그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만 더 키울 것입니다. 또 대북 식량 지원이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유엔 제재 해제이지 얼마간의 식량이 아닙니다. 식량 지원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입니다.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로서도 식량 지원으로 북한을 핵 협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북한에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평균 쌀값이 1kg에 5,000원 하던 것이 최근에 4,000원으로 거의 17%가 떨어졌습니다.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량이 절대 부족하면 쌀값이 오릅니다.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부족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참고상 북한은 지금 배급 체계가 무너진 지 지금 수십 년 돼서 사실상 실물 경제는 시장 경제입니다. 특히 식량 문제는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쌀값을 보고 식량의 수요 공급 상황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식량 지원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앞서 나가는 대북 정책보다 북미 간 협상을 기다리면서 지켜볼 때입니다. 왜 미국이 식량 지원 합의했다고 한국은 발표했지만 미국은 발표문에서 뺐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